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MVP 및 미니 보스 관련 영상이고요. 다들 숙제들은 많이 하시는데 MVP랑 미니 보스는 많이들 잡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잡는 분들 중에서도 진행 시 여러 가지 팁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MVP 및 미니 보스 진행 시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영상 외에도 다른 공략 영상이 많으니 제 채널에 오셔서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MVP 및 미니 보스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보스 리젠 관련 내용인데요. 보스는 두 종류가 있고요. MVP와 이렇게 미니 두 종류가 있죠. MVP 보스는 대략 킬 시간 기준 3시간 정도 후에 리젠이고요. 미니는 킬 시간 기준 리젠 타임이 대략 2시간인데요. 이것도 무조건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설명한 시간 기준에서 전후 10분 정도의 랜덤 젠 타임이 있어요. 따라서 보스 정보에서 오른쪽에 보스 상태를 보고 이렇게 월드에 뜨는 보스 팝업 메시지를 확인해 주어야 해요. 보스를 잡은 후에 상태 메시지는 출연 준비 중 그리고 곧 리젠함 출연 예정 순서로 바뀌게 되고요. 출연 예정 이후에 이렇게 월드 메시지에 해당 보스 출연 예고가 뜨면 10분 이내에 랜덤으로 보스가 리젠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보상 기준을 설명할게요. 보상은 보스 기념 코인 보상과 희귀 아이템 드랍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희귀 드랍은 보스마다 클릭하면 보이는 아이템에 드랍 리스트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보상 기준은 파티의 딜량이 1% 이상이어야 되고 데미지 딜량 15위 이내에 있어야 희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파티의 데미지가 높을수록 보상 획득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데미지 랭킹 15위 안에 파티라면 확률이 많이 낮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5위 안에 들을 수 있는 파티를 구성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상 목록 중에 보면은 이 카드는 날씨에 따라 드랍되는 카드가 다르고요. 이렇게 카드를 눌러서 보면은 카드 오른쪽에 적혀있는 낮, 밤, 안개에 해당하는 날씨에 해당 카드가 드랍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 드랍인 코인 드랍은 이렇게 보상 횟수를 눌러보면 데미지 랭킹과 마지막 일격 보상, 첫타 보상, 그리고 참여 보상이 있죠. 데미지 랭킹 보상은 파티 데미지 랭킹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랭킹 순위에 따라 코인이 조금 다른데요. 1위와 2위 파티의 파티원은 기념 코인을 각각 3개와 2개씩 획득할 수 있고요. 랭킹 3위부터 10위까지는 해당 기념 코인을 각 1개씩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여 보상은 이렇게 참여만 하면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보스를 치다가 죽어서 보스가 사망하는 순간 내 캐릭터가 필드에 죽어 있거나 아니면 같은 맵에 있지 않다면 코인을 획득할 수가 없으니 캐릭터가 자주 죽을 수 있는 보스를 잡을 때에는 프리스트를 한 명씩은 꼭 포함해 주는 것이 좋겠죠. 죽어서 마을을 다녀오면 그만큼 데미지 딜량 면에서도 손해이니까요. 그리고 첫타 보상은 코인을 두 개씩 얻고요. 마지막 일격 보상은 세 개씩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각 보상은 하루에 3회까지만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니와 MVP 각각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보상 횟수는 MVP와 미니에서 각각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MVP 코인과 미니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고요. 마을에서 해당 보스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난다면 틈날 때마다 보스는 잡아주어서 하루에 3회 참여 보상인 코인 3개씩은 꼭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저도 역시 하루 3마리씩은 웬만하면 잡아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앞서 희귀 보상에서 포함해야 되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날씨가 검은 안개이고 만약 이렇게 보스창에 이게 침입이라는 박스가 쳐있다면 해당 보스는 잡는 중에 체력이 절반이 되는 순간에 1일 던전에서 나오는 보스가 옆에 같이 젠이 되고요. 따라서 1일 던전 보스가 드랍하는 희귀 보상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해당 이게 침입 보스는 한 마리만 계속해서 공격하면 보스가 죽지 않고요. 따라서
두 마리 모두 공격해서 같이 동시에 잡아주어야 해요. 또한 한 개의 보스 체력이 없어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데미지 기여가 그만큼 낮아지고, 이 두 개의 보스를 모두 쳐서 두 개의 데미지가 기여도가 합산되어서 랭킹에 적용되니까 그 점도 다들 인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라그나로크 X는 희귀 보상 확률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참여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럼 보스를 잡을 때 유용한 팁을 설명해 볼게요. 물론 라그나로크를 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요. 파리날개와 나비날개,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카프라 W의 호감도를 뚫으면 생기는 텔레포트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라그나로크 X의 보스 리젠 타임은 어쨌든 랜덤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파티원은 보스가 나타난 1채널에서 각자 맵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대기해주는 것이 보스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고요. 또한 이렇게 보스 창에서 파티원 한 명만 보스 리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티원 전체가 각자 MVP 창을 열고 MVP와 미니를 바꿔가면서 보스 상태가 출현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만약에 보스가 출현이 되고 나면은 빠르게 오른쪽 위에 미니맵을 확인해보시고, 자기 주변에 보스가 떠 있다면 111이라는 매트를 파티창에 쳐주는 방식으로 파티원에게 보스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주고, 만약 보스가 자기 주변에 없다면 이렇게 파리의 날개를 계속해서 아이템 슬롯에 올려놓고 파리 날개를 사용하여 보스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모든 파티원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보스를 찾아야 빠르게 보스를 찾을 수 있고, 서로 위치를 알려주고 다같이 보스에게 빠르게 이동해야만 이 MVP 데미지 랭킹의 누적 기여도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만약 MVP 창에서 두 개의 보스가 모두 출현 예정이어서 한 보스의 자리에서 대기를 하는 중에 다른 보스가 젠이 된다면 빠르게 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시 다른 보스가 젠이 되었다면 파티원 모두 카프라 W의 호감도 기능인 순간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보스가 젠되는 맵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후에는 역시 빠르게 1채널로 변경을 해주시고, 다시 파리의 날개를 사용해서 보스의 위치를 빠르게 찾았다면 파티원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카프라 텔레포트 쿨타임이 있어서 이동이 안 된다면 무작정 파티원 따라가기 기능을 누르지 마시고 나비의 날개를 사용해서 마을로 바로 이동한 후에 파티원 따라가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맵 이동 간에도 다음 포탈까지 거리가 멀다면 파리의 날개를 중간중간 사용해주면서 이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같이 보스를 잡는 파티원에 대한 배려니까, 다들 파리 날개와 나비 날개는 이렇게 슬롯에 꼭 올려두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스는 희귀 보상도 보상이 좋긴 하지만 이 보스 코인 또한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고 한 개당 3천 수정 가량 하고 있으니까 보스도 매일 꾸준히 잡아주면서 얻는 코인 팔아서 장비 업그레이드 사용하거나 다른 데 사용하시면 남들보다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으니 보스도 자주 돌아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보스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